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예진 강사입니다. 겟업타운 영상 5탄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미리 설치해놓은 겟업타운 가상 오피스에서 오브젝트를 한번 실행을 해볼 거예요. 같이 한번 영상도 보고 화이트보드도 열어보고 그리고 게임도 한번 해보고 유튜브 영상도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 같이 생긴 게 오브젝트가 보이죠? 이 오브젝트에 가까이 가니까 여기 보시면 프레스 X 버튼을 누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 X 버튼을 제가 키보드로 눌러볼게요. 자, 이레이저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도형도 가능하고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화살표도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펜도 가능합니다. 캔버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노트 이런 거 쓰는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한번 다른 오브젝트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제가 수도쿠를 한번 넣어봤는데 이게 같이 수도쿠를 완성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전 이 게임 진짜 좋아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와 8이 없네요. 8 그리고 여기는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성해가는 수도쿠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볼까요? 이번에는 여기 보시니까 어떤 게시판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한번 볼까요? X버튼을 눌러볼게요. 제가 미리 만들어놓은 패들렛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접속한 사람들끼리 써볼 수 있습니다. 위에 보니까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도 한번 볼까요? 피아노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화면이 보이는데 이거는 영상 시청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영상을 미리 삽입했거든요. 익숙한 사람이 보이죠? 재생 버튼 누르면 안녕하세요. 유튜브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도 미리 링크로 인베디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까이 다가가서 영상을 함께 시청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메모장, 어떤 노트 해놓을 것들도 여기다 미리 써놓을 수 있고요. 원내멘트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함께 영상도 보고 게임도 해보고 제가 미리 삽입해놓은 이런 오브젝트들을 실행을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은 그럼 직접 이거를 만들어보고 추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